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세 현장에서 총격을 당했지만 그러나 금방 일어서서 지지자들에게 나는 괜찮다 그러면서 파이트를 외친 장면이 지지자들에게 크게 지금 감동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 언론사들도 이게 앞으로 세기의 장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장면이라는 겁니다. 자, 총격을 당했으면 보통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거나 또 그리고 이 피도 흘렸는데 그러면 이 심리적 위축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텐데도 불구하고 경호원들이 뒤에 다 막고 커버를 했지만 자, 이 트럼프 대통령 그 자리에서 다시 국민들을 향해서 지지자들을 향해서 손을 높이 치게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서는 자, USA, USA 이렇게 부르면서 트럼프에 대한 대환호가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70이 훨씬 넘은 트럼프, 이제 80 가까이 돼 가는데 이 트럼프가 자, 이렇게 아주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래서 오늘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미국에서는 이미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70% 이상이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줬다는 겁니다. 반대로 바이든은 여러 가지 자, 뭐 그동안 건강상의 문제, 뭐 토론회에서도 트럼프에게 크게 졌다 하는데 자, 어쨌든 이런 트럼프를 보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금 이 논평을 냈다가 논평이라기보다도 SNS를 통해서 여러 의원들이 자 트럼프도 쓰러져가지고 저렇게 해서 헬기를 타고 갔는데 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헬기를 타고 간 게 그게 뭐가 문제냐 자 트럼프는 괜찮고 이재명은 안 되느냐 이런 식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게 강선우, 전현희 그리고 최민희였습니다. 자 이들은 자 트럼프도 헬기를 타고 병원에 갔는데 자 왜 이런 걸 우리나라에서는 문제 삼고 있나? 자, 이 얘기 보면 이렇게 적었습니다. 강선우는 자, 이 특혜 논란 우리랑 참 많이 다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신에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트럼프도 언급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시죠. 자, 혐오의 이유를 합리화하지 맙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전현희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재명의 살인미수 중상의 테러에 대한 닥터 헬기는 특혜다. 자, 집중포화 공세를 퍼붓고 그리고 대서특필을 하면서 정쟁을 일삼았는데 미국 유력 대선 후보 트럼프의 닥터 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과 언론이 침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전현희는 이재명의 닥터 헬기에 그토록 호들갑 떨면서 비난에 열중했던 그 후한 무치와 내로남불 이중잣대가 개탄스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같은 당의 최민희도 미국 언론은 트럼프 헬기를 문제 삼지 않는다. 야당 대표 테러는 뒷전이다. 이재명 대표 닥터 헬기로 겉으로 흔들던 우리 언론과 많이 대비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부산에서 지난번에 가덕도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헬기를 타고 서울대학병원으로 전원 병원으로 옮길 것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특혜다 하니까 자 그러니까 트럼프는 괜찮고 이재명은 안 되나 그런데 이게 가짜였습니다. 이게 가짜가 아니라 거짓말이었습니다. 트럼프는 헬기를 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저 CNN과 CBS 등의 미국 현지 언론을 보면 트럼프는 피습 직후에 차량을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고 약 17km 떨어진 버틀러 메모리얼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로컬 메디컬 센터, 로컬 메디컬 퍼실리티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17km 떨어진 버틀러 메모리얼 여기는 응급상황센터도 아니고 자 서울대학병원처럼 우리나라 최고 병원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병원에 가서 그래서 치료를 받다. 그것도 총상입니다. 자, 이거와 비교하면 이재명은 그야말로 피습당하고 난 뒤에 아 여기는 응급처치하고 수술을 해야 된다니까 원래 수술을 할까 말까 부산대 병원도 그랬습니다. 이게 1.5cm 자상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좀 더 잘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했던 자들이 정청래 등 민주당의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옮겼고 서울의 서울대학병원. 자, 서울대학병원에서 한번 수술을 받으려고 하면은 줄을 씁니다. 몇 달 동안. 그런데 거기 차고 들어가가지고 바로 수술을 받았다는 겁니다. 수술을 받고 난 뒤에도 뭐 의사가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이 대변인이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뭐 이렇게 아주 큰일 날뻔 했는데 천운을 타고 나셨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국민들이 더 많은 비판이 일었습니다. 아니, 우선 부산대학교가 특화되어 있는 자, 한강 이남에서는 최고의 그 관련된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방 의료, 또 지방 공공병원 육성해야 된다고 그렇게 떠들던 이재명이 정작 본인이 다치놓으니까 서울대학 병원으로 가자. 그것도 헬기를 타고. 자, 이거 헬기를 타고 갈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거기서 수술을 하면은, 자, 응급 환자 같으면 수술을 해야 되고, 응급 환자가 아니면 일반인들도 앰뷸런스를 타고 오는데 이재명은 헬기를 타고 왔다. 자, 그렇게 비판을 받으니까
트럼프도 헬기를 타고 가지 않았냐 하면서 지금 여기 여 의원 삼총사 이들이 지금 일제히 이재명에 딸랑딸랑 하면서 지금 트럼프와 비교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헬기 타고 가는데 왜 이재명은 안 되나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러지 않았다. 바로 옆에 있는 17km 떨어진 의원, 의사, 병원에 갔다는 겁니다. 자, 서울대학병원과 부산대학병원은 4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 자, 여기에 헬기를 타고 간 이재명과 자, 이 트럼프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하는 겁니다. 사고 직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재명은 뒤로 누워서 이렇게 뭐 눈을 감고 있고 뭐 아주 뭐라 그럴까요? 뭐 큰 상처를 입은, 물론 나중에 보니까 그 상처다 하는데, 그런데 트럼프는 총을 맞은 사람입니다. 길을 관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볼때기를 써서 손을 들고 자, 파이터를 외치면서 지지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괜찮다고. 자, 이 사진이 그 바로 세계의 사진. 자, 보십시오. 경호원들이 말리고 만료가 있는데, 자, 밑에서 찍은 사진이니까 더욱더 그 위에는 자, 성조기와 함께 트럼프의 이 이미지가 아주 강인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보고 지금 미국 국민들 그야말로 트럼프에 대한 폭발적인 지지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그 상황을 보면 이재명의 취한 조치와 트럼프가 한 조치는 너무나 다르다. 그 가까이 있는 병원에 가서 특혜도 없었고 특별한 거 없었다. 그리고 거기서 조치를 받고 난 뒤 바로 다른 장소에 이동해가지고 또 연설도 하고, 자, 이재명은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 그랬다가 나중에 자, 슬그머니 퇴원한다 이렇게 해서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사고를 당하면 위축도 되기도 하고 겁도 나고 하지만 트럼프는 직접 본인이 이 얼굴에 피가 흘렀지만 본인은 그걸 개의치 않고 지지자들에게 나는 괜찮다 그러면서 거기서 한 말이 신발을 가져와서 신어야 된다, 신발을 가져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신발을 신고 직접 손을 들면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은 자 병원으로 실려가지고 응급실 거기서 다시 또 서울대학병원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자, 그러니 지금 각 우리 쪽에서는 그동안 각 응급센터 또는 이 의사협회 여기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응급 지역 의료센터 지역의 응급 체계 이거를 무너뜨리는 거다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변명하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입니다. 자, 어쨌든 무엇보다도 이렇게 자 이걸 이용해 트럼프 사고를 이용해서 다시 그동안 이재명이 헬기를 탔다는 거 그게 되게 아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도 탄 게 아니라 트럼프도 탔는데 라고 이야기했다가 개망신을 당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 최민희의 해당 의원실은 글을 삭제했습니다. 자, 최민희 의원은 삭제했는데 그걸 이제 동아일보 기자가 물어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헬기를 탄 사실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삭제를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삭제를 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면 이 같은 사고를 당하더라도 지도자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이게 정말 진짜 트럼프가 미국 사람들로부터 왜 트럼프가 저렇게 큰 지지를 받지? 이제 말도 함부로 하고 또 트럼프가 과거 행실도 좋지 않아가지고 지금 재판도 받고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는 뭔가 다른 측면이 있다. 자, 이재명은 말하자면 꼼수를 쓰면은 트럼프는 그야말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앞장서가지고 뭔가 자기 진영, 자기 이 지지자, 특히 아메리카 퍼스트, 자 메가라는 이런 구호를 내걸고 그래서 다시 한번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그걸 몸소 실천하는 지도자가 아닐까. 그래서 그걸 보면 이재명과 좋은 대조를 이루는데 오히려 트럼프를 비교해가지고 야 이재명도 트럼프도 헬기를 타는데 이재명이 헬기를 탄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변명하려고 하다가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